아이스큐잡 16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벤트가 서로 겹쳤을 때 앞, 뒤로 보내는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화면에 보시듯이 이벤트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얘네가 이렇게 뭐 겹치게 되는 상황이 종종 펼쳐지죠. 이럴 때 이 지금 빨간색 위에 노란색 이벤트가 있는 상태잖아요. 그럼 얘를 보고 싶을 때 빨간색을 위로 어떻게 나오게 하느냐 이거죠. 그랬을 때 위에 있는 노란색 이벤트가 위에 있잖아요. 위에 있는 애를 클릭하신 후에 삼각형 버튼에서 앞에 거를 선택합니다. 이제. 그럼 이제 빨간색이 위로 올라왔죠. 그죠? 다시 빨간색에서 아래 걸 누르면 노란색 이벤트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녹음을 여러 번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아예 같은 위치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이때도 서로 위아래 순서를 바꿔서 들어보고 싶으실 때 바로 똑같이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빨간색 애가 위로 올라왔죠. 다시 노란색을 듣고 싶으시면 아래 걸 클릭해서 노란색을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모르면 막 이렇게 트랙을 막 바꾸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이 삼각형 버튼 눌러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